김부겸 총리는 반평은 특공 아파트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셀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조사의 주체가 되어 셀프 조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반평은 특공 아파트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셀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이 아니었음에도 관세청, 기재부, 행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인해 세종청사가 지어졌습니다. 여러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짬짬이가 되어 관평원 세종청사를 밀어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들이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관평원 세종시 이전이 진행 중이던 2017년부터 2019년에 행안부 장관으로 재임을 했었고 조사 책임자인 국무조정실장은 2016년 기재부 예산 총괄 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예산안을 심의했음에도 관평원의 불법 사실을 잡아내질 못했었습니다.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조사의 주체가 되어 셀프 조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 조사 결과에 결코 납득을 못할 것입니다. 관세청, 관평원, 기재부, 행안부 등 모든 관계 부처들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